자, 제후 85 해설 성취도 확인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우는 건 뭐? 앞제비시. 앞제비시, 다른 말로는? 전치사. 앞제비시, 전치사에 대한 얘기 하겠습니다. 자, 뭐 앞제비시 종류를 쭉 얘기하는데 뭐 순서는 상관없으니까 뭐쭉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앞제비시, in, for, for, about. about. 그렇지. like가 무슨 뜻일 때? 뭐뭐 같은, 뭐뭐처럼일 때 앞제비시 전치사고 또 like도 있고 뭐 about도 있고 for 어디 어디 안에 in 뭐뭐 위에 on 뭐뭐 밑에 under 뭐뭐를 위하여 for 어디 어디에서 A로 시작하는데 at 어디 어디에게로 합격으로 할때 쓰는 거 to 이런 것들이 있다. at, in, on, for, about이 무슨 뜻이 있죠? 뭐뭐에 대하여 under, over, 뭐뭐 위에 이런 것들 of, 뭐뭐의 이런 뜻이고 이런 것들이 앞제비시다. 앞제비시 또는 뭐? 전치사 전치사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슨 시 어디에 사용된다? 이름시 앞에 오케이. 명사 앞에 사용되는 게 전치사다. 앞전자에 놓을 치자. 제가 뭐 한자 배워 공부했죠. 앞전자 있죠. 앞전자 뭐 이런 식으로 생겼죠. 됐습니까? 놓을 치자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됐습니까? 앞에 놓는 말이다. 오케이. 그래서 전치사가 하는 일은 원래 이름씨는 뭐 또는 뭐에 대한 대답이었는데 이름씨는 뭐 또는 뭐에 대한 대답인데 무언 누구? 그렇죠. 무언, what, 누구, who에 대한 대답인 무슨 시? 이름씨. 이름씨는 뭐에 대한 대답,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바꾸죠. 뭐, When, where, 언제, how? when, 어디, where 어떤? 어떤, 어떻게, How? how, 왜, where, why? why에 대한 대답으로. When, where, how, why. 누구, 너. 너를 위하여? For you. 왜? 초콜릿 왜 샀어? 너를 위해서 샀어. 왜 샀다고? 나를 For 위해서 you. 너를 위해 샀어. 누구, 너, 왜? 너를 위해. 바꿔준다. 여기서는 주로 무엇 말고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when에 대한 대답에 대답을 만드는 것들을 집중적으로 배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시간을 표현할 때는 뭐라고 한다? 시간을 표현할 때 영어로 clock time. clock time이라고 하고 전치사 앞제비시 뭘 사용한다? 그렇죠. 9시에 and nine. and 9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9시에 란 대답 듣고 싶으면 너는 9시에는 6가지 질문 중에 언제? 그렇죠. 그래서 너는 학교 언제 가니?를 영어로 표현하면 When do you go to school? 오케이. 그래서 when do you go to school? 했더니 나는 9시에 학교 간다. I go to school at 9.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 to. 오케이. to school 6가지 질문 중에서 투스쿨의 뜻이 뭔데? 학교에? 학교에, 학교로. 어디? 어디? at 9. 여섯 가지 질문 중에. at 9. 뜻은 뭐고? 9시에. 그러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when에 대한 대답이다. 자, 그 다음에 뭐를 표현할 때 캘린더 타임이라 합니까? 날짜를 표현할 때 영어로는 달력이 캘린더입니다. 달력 시간을 캘린더 타임이라고 하고 앞제비시 뭐를 사용한다? 언을 사용한다. 그래서 3월 14일 날에 On March 14th. on March 14th 내 생일 날에 나의 생일 날에 On
my birthday. On my birthday. On March 14th.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On my birthday.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At 9.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인데 at 9은 시간 표현이기 때문에 clock time이라서 전치사 앞접이시 at을 쓰는 거고. 그 다음에 3월 14일에 내 생일에는 달력 보고 얘기하는 calendar time이니까 전치사 앞접이시 on을 쓰고 있다. 그 다음 전치사 in은 뭐? 8달에 몇 년도에 이런 식으로 여름에 이런 것들 점점 시간의 덩어리가 커졌습니다. 됐습니까? 8달에 또는 몇 년도에 또는 무슨 무슨 계절에 이런 거 할 때 이때부터는 앞재빈씨 뭘 쓴다? 범위가 좀 큰 느낌일 때 쓴다. 그래서 5월에 In May. In May. 1998년도에 In 1998. 오. 19, 98이라고 있습니다. 19가 19, 98이 98. 오케이,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여기서 찾은 내용입니다. 언제? 언제인데 그래서 몇 월 달에니까 at도 아니고 on도 아니고 in. 여기도 마찬가지 몇 년도에니까 at도 아니고 on도 아니고 in을 사용한다. 자, 그 다음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통째로 암기해둬야 될 것들 시리즈가 있습니다. 오전에 아침에 똑같은 뜻이고요. 예를 영어로 하면 in the morning. 언제 in the morning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는 아침에 늦게 일어난다라는 표현 누가다? 나는 일어난다. 영어로 쭉 하면 되겠는데? I get up late in the morning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이 속에 두 들어있죠. 개 속에. 그 다음에 in the morning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언제 아침 언제 늦게 일어나는데? 아침에 늦게 일어나. 그 다음 오후에 라는 표현도 통째로 암기하라 했죠. 오후에 in the afternoon 됐습니까? 그래서 저녁 때도 통째로 외우라 했죠. 저녁 때 in the evening 됐습니까? 저녁 때 저녁 때 저녁 때 in the evening 밤에 그렇죠. at night at nine이 아니고 at night at night. 오케이. 얘는 at을 쓰고 얘들은 in을 쓰네요. in the morning, in the afternoon, in the evening은 in을 썼고요. 밤에는 옛날에 전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럼 밤에는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일찍 자야 되겠죠. 자고 일어나면 시간이 한참 걸린 것 같아요 금방 지나간 것 같아요? 한참 자고 일어나면 한참 지난 것 같아요? 난 금방 지난 것 같은데. 아, 금방. 시간이 짧게 느껴져요 길게 느껴져요? 짧게. 자고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애쓸 쓴다. 오케이, 다 끝났네요. 오케이, 잘했습니다. 훌륭하게. Good job.